네, 부산 지리 잘 맞췄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부산 지역 그 후보자분들 또 8분이 아마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부터 초선 의원님들 여러분, 아마 저희가 부산이 유일하게 광역 기준으로 21대보다 두 석을 더 얻은 지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울과 함께. 그래서 당선자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좀 나눴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45% 득표. 선거제도가 뭐 중대선거구로 바뀐다면 절대로 이렇게 18석 중에 17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이 특단의 조치, 부산에 대한 관심, 지원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뭐 6선, 3선, 재선 뭐 여러분들 계셨기 때문에 당의 개혁 방안들, 특히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 공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역 의원 평가, 원외 운영위원장 평가를 지금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4년 뒤에 공천에 반영할 때 반발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말,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네, 됐죠? 특위에 대해서는 뭐 고생한다.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다 자기 방 찾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끝까지 이렇게 출마자들 만난 거에 대한 격려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책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저희의 내용을 결과물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비대위원장님하고 좀 차 한잔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서로 검토해보고 이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미팅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거는 전대 전후 두 번 걸쳐서 발표하시는 안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검토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백서 특위에서는 그 시점을 제게 위임해 주신 상태고요. 공식적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이고 편집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이 백서 책이잖아요. 출판 시기는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다. 출판사는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